국민들이 물으니까 여기서 답을 해갖고 유튜브에 실어놓으면 대통령도 들어와서 유튜브를 아니까 네가 이렇게 이렇게 보고 참고할 만한 거 쓰고 뭐 이게 일류 누구도 이 들어와서 참고해서 쓸 만한 거 쓰고 미루면 미루면 되는 거지. 나는 개인 간섭 안 한다. 이게 대통령이나 백성이나 같이 본다 이 말이죠. 그렇군요. 그 대통령님은 이 자리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대통령의 지리장님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나는 가르쳐 주는 거고 국민들이 나한테 물으니까 그걸 풀어주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고 자기 그 이 지식만 가지고 이게 다니까 나는 그 자료 모으는 곳이 지금 유튜브예요. 네, 우리 김 의원님 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네. 대통령에게 자신의 뜻과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리고 정책적인 조언을 넘겨준다 하는 그런 발언인 것 같은데 만 백성이 다 보. 글쎄 뭐 어쨌든지 간에 본인을 스승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의 자기가 만들어낸 품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어떤 국가지도자와 만백성의 스승이다. 이걸 일단 과시하는 굉장히 자기과시가 강하고 또 세상의 천리와 이 시와 때를 아는 말 그대로 이제 하늘을 내려 하늘을 대신해서 가르쳐주는 스승 이런 이야기거든요. 뭐 보니까 저기 종교와 세속을 다 아우르시는 분이네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신비주의 종교하면은 일단 세속에선 좀 떠나는 법인데. 그렇죠. 지금 저분은 저기 가정사로부터 국가에 이렇게까지를 다 이렇게 관통하시는 아주 또 뭐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강진구 기자가 예전에 이제 폭로한 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그 윤핵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윤핵관들이 나중에는 이제 멀어져서. 멀핵관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윤핵관 중에 멀어진 사람을. 네. 그 멀핵관들이 이제 폭로한 거에 의하면 대통령 부부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너무 차 안에서 이동할 때 이 정법 시대 강의만 듣는다. 그렇게 예, 폭로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윤핵관 중에 한 분이 와,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제 뭐 천공이 무속인이다. 뭐 무속이다. 사입이다. 뭐 이런 말을 이제 뭐 여론이 조성되고 그러면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냐. 참모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분이 얼마나 확실한 분인지 너희들이 먼저 잘 알지 않느냐. 아. 그런데 논란이 있을 때마다 너희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변호하고 쉴드를 쳐야지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막 야단을 친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얘기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나중에 내가 어떤 사이비 종교인의 앞잡이가 된 것 때문에 내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위기감 때문에 캠프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예예. 그러니까 충격적이네요. 뭐 대통령 부부가 저 천공의 정법 시대를 그냥 애청자, 애독자 우리 그런 말을 쓰잖아요. 애청자, 네. 애독자 이걸 넘어서서 거의 뭐 가스라이팅 예, 수준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천공의 가르침대로 네. 늘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야. 천공과 함께 해야 돼.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예. 기독교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거든.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처럼 몸은 떨어져 있어도 늘 영상으로 천공의 메시지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네. 거기에 주입되어 있는 겁니다. 아.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예. 저 그런 소식이 저 생각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어떤 종교도 그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직관이나 태도를 가르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거는 어떤 세속에서 벌어지는 건 많은 것은 인간이 자기의 땀과 노력과 또 창의력을 발휘해서 뭐 신이 주신 능력을
그걸 달란트로 해가지고 열심히 그런 걸 헤쳐나가고 극복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여기서 보이는 사이비성은 그걸 본인이 마치 대리해서 해답을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이 스승은 스승인데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찍는 방법을 가르쳐요. 이게 바로 사이비성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인식이 가 있다는데 여기에 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심성은 또 뭐냐 그렇다면은. 그러면 고 선생이 쪽집게 선생이다. 요렇게 믿고 그 저 뭐냐 배우는 거 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보면 인생의 스승이 교실에서 선생님의 뒷모습만 봐도 배우는 건데 저 뭐 강남의 인류 일타 강사 같지 않습니까? 꼭 찍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수학 공식으로 말하자면 천공이 국정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뭐냐면 천공은 정법 시대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던져주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원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그 정책을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해당 부처에. 그러면 중간 역할을 대통령이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정은 1년 8개월 9개월 동안 천공의 국정을 운영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네. 그건 일단 목사님이 그 천공의 저런 태도가 무언가 대통령 부부에 전달되는 하나의 맥락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또 그것이 생각보다 그 영향이 강하다고 해서 지금 좀 센 표현으로 지금 경고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잘 한번 유념해서 봐야겠습니다. 네.